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방 세력을 몰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하고 남겨진 부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남겨진 부분들을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완전히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정복할 수도 있었지만 남겨두신 이유를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남겨두셨다. 또 두 번째는 남겨두신 이유를 2절에 보니까 전쟁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른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은혜와 복이 있지만 저들에게 전쟁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방 세력을 남겨두셨다. 또 세 번째 남겨두신 이유가 4절에 보니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처럼 그 이방 세력, 가나안의 완전 세력을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서 저들이 가나안 땅을 그냥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사람들의 여자와 이방 사람들의 남자와 혼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알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크게 흥행하였던 우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가나안 땅에 온갖 많은 신이 있지만 우두머리 신,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그래서 바알은 비, 바람, 폭풍, 또 풍요를 주는 신, 다산, 가정에 많은 자녀를 주는 신, 그렇게 바알을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바알을 섬겼다. 우상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이 당시에 BC 1300년 경에는 이집트가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명, 이집트의 풍요가 가나안 땅에도 만연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알의 우상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신의 우두머리라. 신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고
가산을 주니까 가정에 많은 자녀를 갖다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예, 바알을 많은 사람들이 섬겼어요. 바알을. 그러므로 가나안의 모든 신을 다스리시는 분이 가나 이 바알이라 라고 예,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저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 누구를 보냅니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인이라고 하는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몽댕이로 예, 치는 그러한 예,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저들이 광야 40년과 저들의 모든 행한 길에서 하나님을 저들에게 자유케 하셨고 저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니까 예, 구산 니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바알을 섬기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유다 지파 중에서 운니엘이라고 하는 자를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에 오늘 본문이니까 40년 구산 니사다임을 몰아내고 8년 동안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보냈지만 운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안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난에 처하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하였을지라도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알을 섬기고 또 이세벨을 섬길 때에 저들에게는 고난이 왔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내가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내 마음은 기쁘고 또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예레미야 20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리오니 그 수욕은 영영히 잊지 못할 것이라. 예, 예레미야 20장 11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대적자로부터 승리케 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라갈 때에 결국은 저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 59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저들에게 우리를 보복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떠나면 뭐예요? 대적자 원수가 와서 완전히 패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절에 보니까 악인의 최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인들을 향하여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이다. 그러나 잠언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족하게 지난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지 못한 것은 저들이 순종하나 저들이 시험하고 저들의 전쟁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을 하나님은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저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유다 지파 중에 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40년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셨다. 예.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또 야곱도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하였고 또 다니엘도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바알을 따라갔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40년 평안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다.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